저는 왜다 코맹맹이 소리가 나? 그 리뷰어들의 목소리가 먹먹할 때는 기타라도 까랑까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라토캐스터를 준비해봤습니다. Gear Times. 네, 챔버드 바디 기타입니다. 네, 아,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기타보다는 가벼운 기타가 좋아집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것도 목소리... 옳은 말입니다. 네, 목소리 들어보니까 다들 살짝 기관지가 많이 간 것 같은데. 저는 왜 다 코맹맹이 소리가 나? 저는 오자마자 네. 그러니까 내려와서 주차장으로 가는 길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아, 베트남에서 오자마자가 아니고 오늘 오자마자. 그래서 왜 그러지 했더니 역시나 갑자기 온도가 확 내려가서 가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군요. 선생님도 지금 약간 있으시고. 저는 뭐 1년 365일 내내 네. 네, 지금 셋 다 지금 먹먹하네요. 먹먹해요. 네. 이렇게 우리 그 리뷰어들의 목소리가 먹먹할 때는 기타라도 까랑까랑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스트라토캐스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확실히 완연한 겨울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영하로 막 떨어졌다가 그죠. 뭐 굉장히 낮에도 추운 날이 불쑥불쑥 찾아오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감기가 이제 환절기 감기 중에 제일 독하게 걸리는 독하게 게 걸리죠.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요식이죠. 네. 조심하시고 저도 저번 주에 코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고생했잖아요. 했는데 저는 이제 기관지가 막히면 요새 다이빙을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은 이퀄라이징이 안 돼. 아, 안 되는구나. 네. 못 내려가는구나. 잘 안 돼요. 네. 이게 여기가 막 뭐 기관지가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여기서 이관으로 이제 공기를 밀어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막 이제 이물질들이 끼고 이러면은 이게 안 밀어져가지고 가면은 이제 가서 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게 바로바로 티가 나는 게 그거더라고요. 제 컨디션을 여러분들 잘 유지하시면서 맞아. 그 컨디션으로 기타를 치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맥펜 플레이어 2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마호가니 모델을 할 거고요. 뭐 맥펜 플레이어 2는 저희가 지금까지 종류별로 다 다뤘었는데 팬더의 매력을 예전에 그 과거의 매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현대적인 스펙들로 그죠. 여러분들에게 팬더의 과거와 현재 두 가지 매력을 같이 보여주는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텔레 뭐 이런 주요 모델들 네. 한번 간단하게 점수 복습만 해보면요. 플레이어 2 텔레가 77.5, 텔레 험험이 77.5, 제규어가 78, 재즈마스터가 78, 머스탱이 77.5. 거의 점수가 그 70대 후반에 네. 고정이 되어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 스트라토캐스터 네. 기본 모델들 살펴보면요. 플레이어 2 스트랫은 78.5, 2024년형 아반떼, 청학동 세탁소 주인 뭐 이렇게 해서 9월에 했었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세탁소 주인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되게 클린하다라는 거. 클린한 깔끔하고 클린하고요. 그렇죠. 청학동이 이제 전통적인 곳에서 굉장히 깨끗한 공간이 이제 세탁소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런 느낌이었고 그 험싱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80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플레이어 2 중에는 최고 제일로, 점수고요. 제일로. 선생님은 빨간색 트레일 블레이저. 저는 청학동 동대표. 청학동 그 전통을 중시하는 오케이. 데서 가장 이제 핫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험싱싱 마호가니인데요.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가요. 지금 이게 우리 159만 원. 험싱싱 모델이 155만 9천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72만 9천 원으로 이거는 좀 특수 스펙에 해당하는 가격이 좀 붙는 그런 모델입니다. 메이드 멕시코, 전장은 98.5cm, 무게는 2.98kg로 정말 가볍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아까 은총 씨가 나이 들수록 가벼운 기타가 좋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정말 100g, 200g 차이가 이제는 몸으로 훅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바디의 두께감이나 내게 뒷둘레 이런 거에서 연주감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다는 걸 체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무게만 단순히 덜 나가는 게 아니고 무게 2.98에다가 두께가 원래 보통 44 플러스 2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44보다 좀 얇아요. 43 플러스 2 정도보다 조금 더 두꺼운 정도인데 네. 어쨌든 한 1mm 정도 더 얇은 체감을 가져가고요. 12프렛 뒷돌레도 대부분 다 76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뭐 적어봐야 75 이 정도였는데 오늘은 74입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나왔던 것들 중에서는 재즈마스터는 12프렛 뒷돌레가 73이었고 두께가 41 플러스 2였는데 네. 이제 뭐 재즈마스터, 머스탱, 제규어 이런 특수 스펙 기타들은 빼놓고 텔레스트 중에서는 가장 얇은 바디와 그죠. 가장 가는 넥 뒷돌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74.
그래서 딱 잡으면 그냥 치기가 너무 편하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이고요. 바디는 체인보드 마호가니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체인보드구나. 네, 체인보드예요. 그래서 뭐 무게가 이렇게. 그죠. 네. 근데 같은 체인보드인데 깁슨은 왜 그러는 거야? 마호가니인데. 그 체인버라는 개념을 서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누 형 말이 맞을 거예요. 그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 없었거나 아니면 이게 줄인 거거나 이게 줄인 거거나 그렇죠. 우리가 그때 그 한번 음모론으로 한번 제기를 했었죠. 아니면 줄여야 된다. 맞는 거 같아요. 야 이거는 안 줄이면 5kg 넘어 줄여 이렇게 이래서 줄인 걸일 수도 있다. 맞아 맞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진짜 가벼운 체인보드 마호가니입니다.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돼 있고요. 메이플렉의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가 백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드스탁에는 글로스 피니쉬로 앞에 그렇습니다. 헤드머신은 팬더의 클래식 기어, 너트는 신세틱 본넛의 42mm 너비, 팬더 USA 250L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 009게이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색상은 트랜스페어런트 모카 버스트고요. 지금은 메이플 통넥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예. 로즈우드가 슬랍으로 들어간 색상도 있습니다. 트랜스페어런트 체리 버스트에서 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됩니다. 두 개 다 이쁜데? 네, 두 개 다 예뻐요. 두 개 다 붉은 계열이고요. 지펑공률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미디엄 점프 프레스, 픽업은 플레이어 시리즈 알리코 5 마그넷이 두 개가 미들과 4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험버커는 알리코 2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투톤, 5위 픽업 셀렉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드 브릿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핸더부터. 네. 까랑까랑하네요. 험버커 소리 좋고요. 그냥 비닐 구겨지는 소리가 이제 쭉쭉쭉쭉 잘 나오죠. 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소리네요. 그죠? 정말. 다른 봄용 기타들에 비해서 힘은 좀 떨어질 수 있으나, 그러니까 그 중심 코어는 좀 많이 뺀 것 같아요. 그 컴프레싱 느낌은 또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좋아서 이펙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좋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손맛을 또 잘 받아주기 때문에 은총 씨가 또 쫙쫙 치면은 힘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네, 충분히 범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앰프에서 보정할 수 있다. 네, 네. 충분합니다. 다 보정. 좋아, 좋아, 좋아. 그죠. 스트레스 마호가니도 진짜 잘 어울리는군요. 그죠, 그죠. 네. 제가 예전에 존서 가지고 있었던 모델이 마호가니 마호가니 바디였어요. 그때도 소리가 되게 예뻤어요. 좋네요. 험버커의 마호가니 하면은 이제 슈퍼 스트레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합이잖아요. 그죠, 그죠, 개인 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어, 힘 좋아.
좋아 좋아. 있죠? 네, 개인 좋습니다. 개인 좋네. 맞아요. 때까지 했던 팬더 홈싱싱 중에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네, 아니 네. 저도 마호가니에서 오는 그 임팩트가 상당한 것 같아요. 그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다, 진짜 네. 묵직하네. 시원하네. 어. 기타는 가벼운데 소리는 진짜 묵직하네. 네 맞아요. 이래서 마호가니를 썼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러네요. 좋습니다.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름을 하나 져주고 싶어요. 이게 챔버 두고 하니까 플레이어 시리즈죠. 네. 플레이어 시리즈. 플레이어 2. 플레이어 2. PS 336. PS 336이요? 아, 플레이어 시리즈. 아 336. 336. 336 339 그 작은 거죠? 예. 336. 예, 맞아 맞아. PS 336. 그러니까 깁슨에서 나온 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차가 엔진이 좋아서. 이제 마력수가 올라가고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네. 모든 자동차 그 전문가들이 말한 게 그 경량화죠. 네, 경량화, 차체가 가벼워요, 빨라. 가볍고 근데
체시가 이제 단단하고 튼튼해야죠.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경량화를 잘 시키고 셰시도 단단하게 잘 만든 기타 이렇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경량화 잘 시키고 셰시가 단단하게 잘 만든 기타. 저는 이제 마호가니에서 오는 그 임팩트가 상당했던 것 같고요. 클린톤에서의 활용도도 무척 좋았고 게인톤에서의 임팩트도 상당히 강했다. 그래서 스트랫의 마호가니가 생각보다 아주 좋다는 거를 또 새삼 깨닫게 된 기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호가니 막 호감가니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막 호감가네요. 네. 막 호감갑니다. 네. 좋습니다. 마호가니 막 호감가니. 네. 스카드 해볼게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점, 네.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0점이고요.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이 18입니다. 디자인 17, 총점 81점.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 80. 선생님이랑 아주 항목까지 똑같습니다. 평균은 80.33이고요. 지금까지 플레이어 2 최고 기록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80점이었는데 마호가니가 80.33으로 갱신했습니다. 지금 라이브 하면 이 기타만 들고 다닐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저번보다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니까 네. 172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가성비가 하나 내려가고 편의성이 하나 올라갔고요. 저는 그때에 비해서 그 사운드가 하나 올라가고 가성비가 하나 내려갔습니다. 네, 은총 씨는 비슷한 점수가 나왔고요. 80.33. 아주 좋은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죠. 다음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저번에 험싱싱 엘더였잖아요. 예. 오늘 마호가니. 다음 시간은 애쉬. 아싸. 이게 바디의 바디 타입에 따른 매력도를 알아보기 아주 좋은 세팅이라고 하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애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